안녕하세요. 세운병원과 함께 십자인대 파열이란 어떤 질환이며 발생하는 원인과 증상, 치료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십자인대 파열이란 어떤 질환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십자인대는 정강이 뼈와 허벅지 뼈를 연결해주는 인대로 무릎 내부에 십자 형태로 위치한 두 개의 인대를 말합니다. 이 십자인대는 전방과 후방 십자인대로 나뉘는데 전방은 정강이 뼈가 앞으로 미끄러지는 것을, 후방은 뒤로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외상이나 충격 등에 의해 십자인대가 파열되어 그 기능을 상실해 통증을 유발하는 것을 십자인대 파열이라고 합니다. 십자인대 파열은 교통사고나 낙상 등의 직접적인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농구, 축구, 스쿼시 등 운동 중에 발생합니다. 갑자기 속도를 내다가 속도를 멈추거나 급작스럽게 방향을 바꿀 때 무릎에는 외부 압력이 가해지고 동시에 회전력도 작용하여 이를 제어할 수 없을 때 파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십자인대 파열의 대표적 증상은 무릎 통증입니다. 무릎 주위를 눌렀을 때 통증이 있고 쪼그려 앉기가 힘듭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빠지는 느낌이 들어 불안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무릎이 부어오르고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붓기가 줄어들면 무릎을 움직이기 수월해지지만 파열을 치료하지 않으면 불안정이 재발하기 때문에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진찰 시 불안정 증상이 없다면 약물치료, 주사치료 등의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합니다. 소아, 청소년기의 경우 붙이는 봉합술을 시행합니다. 손상 정도가 심한 경우 기존의 인대를 제거하고 새로운 인대를 연결합니다. 세운병원 십자인대 재건술의 경우 남은 인대를 되도록 보존하고 가능한 자가인대를 이용하여 기존 수식에 비해 튼튼하고 회복이 빠릅니다. 수술 후 보조기를 착용하며 관절 운동을 시작하고 목발을 이용하여 보행을 시작합니다. 수술 후 2주부터 빠른 복귀를 위하여 전문적인 재활 운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수술 후 6에서 9개월 후 스포츠 활동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십자인대 파열이란 어떤 질환인지 살펴보고 원인과 증상, 치료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전화나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